여기는 합정동 국민카페 최재민 김민기의 디디 이쇼. 게으름은 악마가 휴식하는 베개이다. 게으름은 인간을 타락시킨다. 게으른 자가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은 예는 없다. 게으른 자는 언덕을 애써 오르려 하지 않는다. 어려움과 맞서려고 하지도 않는다. 게으른 자는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물한 얼굴로 불평만을 늘어놓는 가엾은 인간이며 사회에 있어서는 짐스럽고 거추장스럽기만 한 존재일 뿐이다. 세모얼 스마일즈의 인격론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네, 3월 16일 디디쇼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자, 오늘 디디쇼는 그 공개 방송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낯설어요. 네. 네, 올라오니까. 네. 늘 새로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곡 네,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자, 벌써부터 댓글로 지금 출첵을 해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댓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와이로님입니다. 2007회 3월 정기 모임 공지군요. 3월 17일 내일이죠. 네, 7시에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포구 창전동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창전동 주민센터 뒤 서희관. 네, 여기에서. 마포구 아니에요? 서울 아니고 경기도 이천. 아, 경기도 이천. 그래, 처음에 이천 지회라고 했는데. 천동이지, 마포구는.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 동네 안 살아 잘 몰랐어요. 엉뚱한 데 네. 모이실 뻔했어요. 네, 이천 네. 지회. 예. 네. 창전동 주민센터 뒤 서희관에서 네. 네, 7시에 합니다. 문의는 조관훈 와이로님 010-3420-5995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미소님 출첵합니다. 주말부터 봄이 온도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민기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 네, 많이 났습니다. 병원을 두 군데 막 지금 번갈아서 다니면서. 네, 네. 한포진. 예, 한포진. 진짜 오늘은 붕대를 좀 풀. 예, 풀렀고요. 어머머, 웬일이니? 예, 상처가 아직 남아 있죠. 이게 지금 한 의원하고 지금 대학병원하고 동시에 막 번갈아 가면서 다니면서 예,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손을 보니까. 예, 예, 괴롭습니다. 네, 드럼을 쳐서 저렇게 된 거죠. 예. 네. 가방 장갑을 끼고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항상 잘 빨아서 써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겨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블루벨벳님 출첵합니다. 그리고 선마님 디디쇼 출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켄트24님도 잘 듣겠습니다. 첫 곡 신난도아. 네, 로드런너. 네, 로드런너. 타죠. 네. 에벨리고님 출첵합니다. 연주 죽이네요. 아, 유병렬 씨입니다. 네, 미친 네. 기타님 들으시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유병렬 씨도 미친 기타죠. 네. 네. 같이 통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미쳤죠. 예. 인천 달봉이님이 정지용 조합원님 목소리 참 좋네요. 그 처음에 그 공고 나갔던 공고 나갔던 조합원님 목소리예요. 네. 아나운서가 아니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디디쇼입니다. 네, 최재민 김민기를 좀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읽어드렸고요. 오늘 네. 신청곡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뭐 게스트가 있지만 네, 같이 들어요. 네. 네, 듣고 싶을 때 같이 듣고 평가도 좀 해주시고. 그럼요. 것이까? 예.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게스트 분을 좀 후에 모셔야 되는데. 네. 아,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친분도 있고 좋아하고. 아, 예. 그리고 네. 뭐 음악 얘기만 나눌 게 아니니까. 네, 얼굴도 예. 아주 잘 생겼어요. 아, 그럼요. 네. 또 이 팀에 또 걸출한 보컬 락교 씨가 있잖아요. 아, 이 밴드. 네, 그분에 대한 소식도 좀 듣고 싶고. 나성호 씨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아, 멤버들? 아니, 예, 너무 못 만나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안 친한 것 같아. 아, 멤버들끼리? 예. 일단 한번 모시고 한번. 다 그렇구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기타리스트 유병렬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유병렬입니다. 이거 그냥 스튜디오 방송인데 공개 방송 같은 느낌이 또 이렇게 나네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네. 그런 소리가 나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솔로 앨범 내고. 아, 솔로 앨범? 네, 그거엔 별거 없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네. 피부는 안 좋아졌는데 얼굴에 세방 났어요. 뭐가 이렇게. 뭘 코 밑에도 뭐 이거 코딱지가 아니고 아, 뭐가 예, 딱쟁이가져서 그런 거지 얼핏 보면 코딱지. 방송에서 코딱지라는 말을. 코딱지가 왜요? 우리 동심의 어? 어떤 단어인데. 코딱지 같네 진짜. 그죠. 네. 좋군요. 네. 시작부터 아, 참. 요즘 솔로 앨범이 그 SNS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그 앨범을 내면 보통 이제 소속 회사가 있어서 홍보를 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를 그 유병열 씨가 혼자서 직접 다 그렇죠. CD를 포장도 직접 하시고 뭐 연주도 직접 하시고 판매도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 만들 거다 만들었다 살아 이 과정을 다 혼자 하고 계세요 지금 살아는 살아 괜찮냐? 거의 다 팔았다 마감 임박 이것까지 지금 혼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진짜 혼자서 하기엔 사실 벅찬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 뮤지션들이 뭐 음악 만드는 것까지야 어떻게든 하는데 유통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뮤지션들 권한에서 하기엔 너무 벅찬 일들인데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사실. 네, 그때 예. 그 SNS 사진 보니까 집에서 CD 포장하고 계신 사진도 보고 그런. 예, 매일 작업실에서 또 메시지로 뭐 이렇게 입금하시고 예. 주소 보내주면 우체국에서 얼굴을 아예 외워가지고 CD죠 이렇게 아예 계속 우체국 택배로 제가 보내니까 아. 직접 다 배송을 해드리거든요. 아, 우리 CD를 이렇게 봤는데 보통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정규 앨범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를 쓰는 경우도 예, 여권들도 그렇고 그런데 네. 정규 앨범으로 나왔고요. 앨범 타이틀이 I am. 네. 나는. 네. 그냥 저의 제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낼 수도 있고 각자의 자기. 예.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틈날 때마다 계속 작업을 해놔요. 곡 작업을. 예. 그래서 꼭 계획을 짜서 생활하거든요. 저는. 차곡차곡.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언제쯤 요... 쌓여서 내겠다. 뭐 이런 거. 지금 아직 요거 밴드에서 쓸 곡, 요건 내 솔로 곡. 예, 예, 그런 게 많아요. 남 줄 곡 이렇게 안 울려. 아니 그리고 보면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공약을 해버리세요. 안 아. 지킬 수 없게. 예, 언제쯤 낼 거다. 예. 그래서 꼭 내는 스타일이에요. 예. 아, 그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획력 같은 게.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앨범 보니까 그 안에. 아, 요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베리베리 생스토 해갖고, 많은 분들의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뮤지션 같진 않고, 그냥 일반 분들 같은데, 이게 어떤 누굽니까? 사진이죠? 아, 이게 이제 처음에 네. 앨범을 낸다 그랬을 때, 공지를 했을 때, 네. 선주문을 해주시는 분한테는, 앨범을 사실 저를 믿고 사는 거잖아요. 선주문 하시는 분들은. 네. 음원을 듣기 전이니까. 어, 나올지 네,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선주문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투자자들이고. 예, 네, 결국, 물론 뭐, 저는, 대가를 드린 거지만 네. 공짜로 저한테 돈을 주신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감사잖아요. 그래서 아내 성함과 페이스북 상의 사진을 캡처해서 안에다가 자켓처럼 자켓 안에다가 놓았어요. 아, 그럼 일종의 펀딩이 이루어진 건가요? 펀딩은 아니죠. 아니죠. 미리 그냥 선 구매를 해주신 주문만? 거고. 주문만?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신용이에요. 신용. 서로 간의 믿음. 예. 나는 그분들은 제 음악을 믿는 거고. 그렇죠. 예. 유병열 씨란 기타리스트가 어떤 음악을 하든 난 살 거다. CD를 살 네, 거다. 그리고 저분은 아. 돈을 띄어먹을 뿐은 아니다. 뭐 이런 거. 입금을 해도. 돈을 아, 그렇죠. 띄어먹을 예, 예. 입금 받고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네. 네. 큰 돈이었으면. 네, 네. 뭐 100억 정도는 돼야겠죠. 최소한. 네. 그 CD 만 원인데. 100억 되려면 몇 장 팔아야 되니? 그렇죠. 그러려면 그냥 활동을 하죠.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렇죠. 너무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예. 그 잔머리죠, 잔머리. 잔머리. 우리 좋게 포장하고 있는데, 그러지 네. 맙시다. 아니, 그럼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아유, 누군 줄 알고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몰라요. 아, 그럼 누가 했는지도 모르네, 이 말은. 괜찮네요, 그럼. 아, 이건 정말 큰 선물이 네.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 이건 다른 밴드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참고할 만한 상황이에요. 네. 속지로라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이 다 이러면은 희소성이 없어져요. 아니, 보통 그 펀딩 받아서 하는 밴드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은 네, 아예 돈을 투자를 한 거니까. 투자를 한 거니까. 근데 가끔 저런 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입금하시고 한 장만 주세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계시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펀딩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선주문을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10만 원치 CD 10장 드리나요? 저는 이제
열 장을 다 드리고 싶은데 한 장만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콕 집어서? 예. 네. 그럼 고지고대로 한 장만 딱. 예. 네, 네. 저도 성격이 이렇게 빚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네. 열 장을 드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예, 네, 고맙죠. 네.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CD가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CD를 또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아, 그렇다면 평소에 팬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얘기네. 아니요,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페이스북 상에서 선주문하신 분들이 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예. 개인적으로 유병열이라는 사람의 기타에 대해서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래도 계시구나라는 걸 요번에 느꼈어요. 요번에 직접 홍보해 보면서. 네. 그러니까 바스켓노트의 영향력, 유병열의 영향력. 이건 저 개인적인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자꾸 묶어가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멤버들이 지금 섭섭하겠다. 네. 아, 못 들을 거예요. 아, 우리 네. 민기 씨가 처음부터 계속 그 멤버들의 근황을 아, 궁금했는데 네. 어떻게 지냅니까? 뭐 나성호 씨는 네,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세션을 같이 하고 있어서 한국에 예. 있어요? 나성호 씨? 예, 얼마 전에 부산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예, 부산 내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락교 씨는 지금 포천에 그 큰 가든 식당을 하시니까 부모님이 아~ 거기 확장하는데요. 아~ 옆에다가 이렇게 뭐 펜션처럼도 사람들 아~ 잘 수 있게 아~ 단체도 바꾸래서 잘 사는구나. 모르겠어요. 빚인지는 모르죠. 부피만 갖고는 알 수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거기 확장한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공사 같이 하면서 작업반장처럼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괜찮네요. 음악으로 바쁜 줄 알았는데 예. 전혀 딴 거로 바쁩니다 지금. 네. 어쨌든 멤버들이 계속 그 알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군요. 베이시스트 예. 황현준 씨. 예, 현준이는 예. 어제 봤죠. 예. 예. 제 작업실 와서 믹서기 하나 있는 거 아, 가져가고. 그러면 지금 붙어 계시구나, 그분은. 붙어 있진 않고요. 예. 오래간만에 어제 왔어요. 아, 믹서기 가져왔어요. 예. 참, 바스켓 노트나 이 밴드들이 다 그러네요. 예. 근데 사실은 일 없을 때, 공연 예. 없을 때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팀이 오래가는 비결이기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맨날 있으면 싸우고. 여기 이 국민TV라지 정영진의 불금쇼에 정찬우 씨라고 컬투의 그 한 분 나오셨어요. 알아요. 그 두 분도 네,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안 보고 있는 게 나을 지경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보면 붙어 있는 게 더 힘든 거래요. 그렇죠. 네, 오랫동안 본 사람들. 네, 네. 네. 그런데도 방송 때는 이제 전혀 티를 안 내고 프로답게 네. 또 재밌게 하고. 근데 딱 하나 티가 났었던 게 크로스토킹을 안 했었대요. 서로 주고받고를 안 하고 그냥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뭐 풀려서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니까 예 오랜만에 많이 반가운 것 같아요. 오래된 사람들은 딱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냥 만나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예. 서로의 신뢰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보더라도 예, 괜찮은 것 그게 같아요. 오히려 노하우가 예. 될 수 있겠어요. 예. 네. 자, 그 앨범 작업할 때 그 영감 이런 게 떠오르나요? 어떻게 작업을 해야겠다 하고 해서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그 좀 지겹고 그러면은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봐요. 작업실에서 영화 보다가 갑자기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땐 또 보다 말고 스톱하고 작업 테마 잡아놓고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고. 난 이게 이런 연주곡에 이제 제목이 붙잖아요. 네, 네. 난 이게 좀 미술이나 네. 사진처럼 약간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저는 다 사기라고 생각해요, 아예. 어? 고급 사기. 예술은 아, 어떻게 보면 고급 사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는. 아, 사기란 표현을 하지 맙시다. 네, 사기는 그러니까 아니죠. 사기는 네. 좀 사실 뭐 너무 극단적인. 아, 그렇죠. 네, 조금. 네, 그 경계선에서 사실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야동을, 그 야동은 아니지만 약간 외설이냐 뭐 그런 얘기 왔다 갔다 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그런 경계선에서 음악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하필. 예. 예를 든 게 예. 예를 든 게 죄송합니다. 그게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머리가 갑자기 정지가 되니까 예 하여튼 뭐 예. 그러니까 뭐 생각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것마저도 속인다고 하면 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그냥 선 하나 딱 꺼놓고 봄 미술에도 뭐 그런 거 있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장사 속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가끔은 저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제목 없이 만들어 놓고 네. 내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만들어 놓고 네. 제가 감상을 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 그걸로 예, 그냥 그게 딱, 갖다... 제일 잘 맞는 또 제목이기도 해요. 아 그거는 뭐 신뢰할 수밖에 없는 네, 거지.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창작을 어떤 뭐 다른 음악에서 모티브를 뭐 얻거나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요즘은 우리나라 작곡가들 중에 그 소위 말하는 표절 작곡가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태반이라고 예.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사기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일침을 가하시네요. 네. 그 우리 김태원 씨도 연주곡 중에 그 4.19 코끼리 탈출하다라는 제목의 곡이 있어요. 제목 되게 어렵네요. 아 그게, 그게 노래 제목? 예. 연주곡 카페가 아니라 연주곡 네. 제목인데.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몇 년 전, 한참 전이죠. 네. 그 동대문 그 동물원에서 동물원. 코끼리가 탈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그래요? 너무 네. 귀엽다.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코끼리가 네, 탈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네. 무섭겠구나, 실제로는. 식당에 네. 막 쳐들어가고 막 우와, 이랬는데. 네. 그거를 이제 단순히 사고를 안 보고, 태원 형은 그 코끼리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쟤들이 얼마나 자유를 그렇네요. 갈망을 했으면. 오, 그거는 의미가 있네요. 멜로디가, 자유를 갈망하는 멜로디가 거. 너무 이뻐요. 태원 형 원래 멜로디가 좋으시잖아요. 순수하신 것 같아요. 네, 예, 확실히. 생각이. 생각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순수한 게 아니고. 아, 순수한 거지. 순수한 거. 너 왜 그래? 아니, 예, 말이 어째 잘못 말하셨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아무튼 기타리스트들 그 영감이 이제 영화를 봐서 떠오를 때도 있고. 예, 그냥 뭐 멍 때리다가 또. 생각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기타 리프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합주를 하면서 만드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그냥 기타 연습하다가, 갑자기 막 즉흥으로 연습하다가, 뭐가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요거 좋다. 예. 네. 아. 내가 즉흥으로 막 쳤는데, 오, 멋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틀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실 락 음악은 기타 리프가 사실 반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예. 시작이죠. 예. 정말 멋있게 만드느냐. 그 주로, 그 영향을 받은 기타리스트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예전에 뭐 딥퍼플이라든가 뭐 다 사실 영향 받았잖아요. 레드이라든가.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예전만큼 음악은 안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워낙 많이 나와요. 외국도 소위 말해서 물갈이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회전이 그렇죠. 밴드 회전이 너무 신인 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다 들을래도 이제 요즘 팀 밴드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음악을 오히려 덜 듣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옛날엔 LP라든가 테이프 있어서 그게 거의 뭐 달아서 뭐 빵꾸 날 정도로 네. 음악을 한 곡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네. 파고 그랬는데. 네. 아니 그리고 옛날보다 연주자들이 실력이 오히려 더 진보됐는데 요즘은 연주자들의 존재감이 옛날처럼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좀 밴드 네. 문화가. 이렇게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온 듯 해 보이잖아요. 왜냐면 네. 이제 대중들이 홍대 인디밴드 이런 단어는 다 알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밴드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 뭐 그 밴드, 그 헤비메탈 밴드들이 활성화됐을 그 소위 말하는 그 88년도 이후에, 예, 그때보단 오히려 못한 것 같아요. 흐름은. 팀은 많아졌는데, 예, 그렇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은. 그러니까 팀은 더 많아지는데 누가 음악을 하고 있고 누가 어떤 음악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고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한목금으로 예, 예, 예. 그들 맞아요. 예, 예. 그런 부류 이렇게 그냥 묶여진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아, 그건 좀 안 좋은 현상이죠. 뭐 뮤지션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알이 돼버리는 건가요? 예, 네. 잘 치는 사람도 요즘엔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또 소위 말해서 배운 음악을 요즘엔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몸으로 때우면서 터득한 무식하게 막 부딪혀서 싸워서 이긴 플레이고 맞아, 맞아. 그렇죠. 80년, 지금은 네. 80,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밴드 하는 사람들이 실용 음악가가 없었으니까 예, 예. 그때는 생계를 위한 정말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예. 그렇죠.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많진 않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실용 음악가 출신의 이제 음악을 배우는 음악으로 하는 네.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밴드는 많지만 그 안에서 진짜 깊이를 잇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팀들은 많이 그렇죠. 벌써 없다. 배우는 과정에서 트렌드를 따라가 버리니까 그 뭐 기계로 이렇게 두부 찍어내듯이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음악의 개성이 없고 저희는 이제 드러머다 보니까 드러머들을 네. 보게 되잖아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름만 다르고 스타일은 다 똑같은 경우 같아요. 예, 근데 기타도 마찬가지라는 기타도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 수준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예 수준은 많이 그래요. 좋아지고 표현할 것도 많아졌는데 네. 그 안에 내용이 예. 예, 내용이 저는 사실 들었을 때 그냥 잘 치네 그러고 끝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외국에 누구 훌륭한 뮤지션이라든가 뭐 굉장한 연주가 있으면 그게 모토가 돼가지고 거기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네. 굉장히 크더란 말이죠. 근데 그건 지금도 여전히 예.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 그걸 벗어나야 예. 이 한국에도 팬메스니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올 네. 것 같죠? 네. 예. 와야죠. 뭐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없어요. 표정이 좋은데? 아니, 댓글이 너무 좋아서. 아, 댓글? 네. 아, 댓글 좀 읽어주시죠. 네. 네네. 아까 그 다음 글부터 읽을게요. 네네. 아, 록 에이지스님께서 안내 말씀이네요, 이거는. 15년 3월 16일, 월요일, 메탈 갓, 주다스 프리스트의 세 번째 내한 공연이 악소홀에서 있다고. 오늘이죠? 악소홀에서. 아, 주다스 프리스트가. 예.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인 거죠? 지금. 그렇죠. 아, 이거 보고 싶네요. 예. 저번에 왔을 때도 또 다시 올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아, 저도 저번엔 봤어요. 저번에 안 온다고 그랬어요. 금방 오시네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라이브. 예, 맞아요. 예. 이제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애절함이 있었는데 금방 오셨어요. 공약을 어겼 예, 주다스 프리스트 네. 형님들이 예. 한국이 좋은가 봐요. 네, 한국이 좋죠. 네. 네. 먹을 것도 많고. 네. 자유시간님께서도 출첵하셨고, 국영꾼님도 국민TV 만세 출첵하셨고, 수선아님도 출첵하셨고, 동동이맘님께서 자체 세일즈를 하고 계시다고.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 그리고 박미선님께서 존 메이어 곡을 신청하셨고, 예, 그리고 미래 소년 곤란님께서 재민형님 오늘 오전 연예 프로그램에서 부활 콘서트 소식이 나와서 반가웠어요. 병렬 형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김민기 씨도 반가워요. 네.라고 제가 더 붙였습니다. 없는 글을. 예. 예 그리고 프레시박스님께서 이힛 오랜만에 출첵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백마탄 환자님 환자입니다. 환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최재민 씨에게네요. 예 그리고 신청곡 그린데이가 부른 워킹 클래스 히어로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미래소년 곤란님께서 페북 사진 아 병렬 형님의 페북 사진을 아니, 벌써 올리셨어요? 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아까 들어오자마자 예. 뭐 하나 아 중독자는 아니에요. 거의 LT급인데 이거 김민기 씨가 그렇거든요. 홍보의 일환이죠? 아 저는 요즘 끊고 있어요 약간 페북. 아 왜 끊으시죠? 예? 왜 끊으세요? 팔 거 다 판 건가? 아 다 팔아서? 예. CD 다 팔려서 이제 아, 그게 아니라 너무 동네 형들 같아가지고. 그 동동이맘님도, 와우, 좋은데요? 그 음악 이제 좋다고 하시면서 한 장에 1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 이거는. 네? 펀딩을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 얘기를 빼고 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토크를. 아, 한 부분만 들으셨구나. 예, 예 10만원을, 기부하신 분도 있다, 이거죠. 10만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되죠. 그 노력으로 그럼요. 따지면. 그럼요. 네, 인정합니다. 예. 아 그리고 락 에이지스님께서 잉베이 맘스틴 연주곡도 신청하셨고요. 예 그리고 김민정님께서 디디쇼 출첵합니다. 저도 신청곡 하나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를 또 신청하셨고 사도요한님께서 건강 중요합니다. 아까 낮에 교통사고 났는데 아이고 뒤에서 부딪혔어요. 택시였는데 왜 그러셨는지 그래도 약간 뒷범퍼만 나갔어요. 몸은 괜찮아요. 보험 처리 해준대요. 아, 혹시 걱정하실까봐, 그래요. 그런 거죠. 그리고, 유병열님 반갑습니다. 아, 당연히 김민기, 최재민, 문희정님 반갑죠. 음악 들어봐요. 예.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님께서. 예. 아, 그리고, 또 더 읽어드릴까요? 파워사운드님께서, 앨범 얘기하셨고, 조이님께서 얼마에 출첵.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피디님께서 병렬형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화이팅. 네. 예, 달병 가시죠. 예, 네. 파워사운드님께서 조피디님 안녕하세요. 조피디? 조피디. 그 가수 조피디는 아니겠죠? 예, 조피디님. 네. 예, 그리고 미래소년 곤란님께서 당연히 민기 형님도 반가워요. 아 예. 아까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아닐 거야, 그럴 거야님께서 병렬형님의 지원미 담당 찍사입니다. 엉뚱한 클릭을 해서 제방 들었네요. 스프링 2015 끝자락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프링 2015 아까 네. 연주곡 있잖아. 네네. 너 뭐 들었어?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민기님 손 다 나으셨냐고. 아, 연주곡 두 번째 노래. 네. 아 예예예 예. 끝자락 붙어 들으셨구나. 예, 제 손은 뭐 그냥 많이 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기 씨? 힘들어요. 많이 아픈가요? 예. 네.
자, 이렇게 댓글을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읽으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댓글 안 주시면 다음번에 읽을 거 없습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각 장르별로 다 있나요, 거의? 일단 스윙 재즈만 없어요. 네. 그래요. 락커가 스윙 재즈 하기는 좀. 네, 좀 네. 뭐 제가 해도 락 재즈가 되니까 그것도 의미도 없고 블루스랑 펑키까지는. 예. 어, 근데 이거 재밌고 좋네요. 가벼우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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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타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 펑키한 느낌을. 만약에 요걸 요런 음악을 밴드로 한다 그러면은 바스켓 노트가 아닌 다른 팀 다른 연주자들과 또 구성을 하죠. 요번 이제 29일 날 단독 공연이 준비돼 있잖아요. 네. 예. 그때는 지금 이제 섞어놨어요. 바스켓 노트 멤버하고 어. 그다음 이제 지금 인순이 밴드에서 세션 하시는 분들하고 아. 뭐 이렇게 막 좀 의미 있게 만들려고 섞어놨어요. 아, 재밌겠네요. 예. 아, 그러면 그 지금 이 솔로 앨범에 있는 곡을 연주할 때는 그 바스켓 노트 멤버들이 아닌 바스켓 노트도 몇 곡을 하긴 하는데 이제 하우스 밴드처럼 아예 고정으로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인순이 밴드 같이 해주는 분들이 또 해주시고 약간 규모가 커지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뭐. 아, 그렇지 않아요. 네, 롤링홀이 규모가 작은데요. 아니 그래도 그 밴드에 또 인순이 밴드 같은 경우는 뭐 스트링 팀도 좀 있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뭐 그렇다고 인순이 밴드 7인조가 다 오는 건 아니고요. 아, 퍼커션하고 이제 베이스 치시는 분들이 와주시고 아하. 어차피 드럼은 저희 드럼이 인순이 밴드니까 네.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으시고 건반은 이제 예전에 비겐우라는 락밴드 했을 때 네. 그때 있던 친구가 와서 건반을 도와주고 그래서 약간 좀 의미 있게 하려고 예. 아, 옛날 식구들을 다 이렇게 항상 챙기시는구나. 아니 뭐 그냥 뒤풀이나 하려고요. 네. 오래하면 얼굴 보고. 이왕이면. 예.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그 밴드들이 이제 그 공연을 하고 나면 네. 그 뒤풀이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아유, 그거 알죠. 네. 예.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하시고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뒤풀이비는 네. 나와야 될 텐데요, 공연이. 예. 잘 되시잖아요. 공연이요? 예. 아직은 뭐, 아직 좀 남아서 그런지, 2주 정도 남아서 그런지. 아니, 그거는 그냥. 뒤풀이를 일본식으로 하세요, 일본식으로. 아, 회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멤버들 외에 공연에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아, 저희는 외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이미 이제 뭐 팬들 분들도 뭐 다 같이 뒤풀이 장소는 오셔도 됩니다. 근데 무대에 쓰신 분이나 네네. 무대 일을 직접 도와준 스태프분들 아니면은 네. 아니신 분들은 회비를 걷거나 네. 아니면 각자 드신 테이블은 각자 계산을 하시고 가시는데 한 공간에서 같이 하는 거죠. 예. 그게 좀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민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좀 해주세요. 아, 그래야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우리 민기 좀 아파요. 아, 네. 아픈 것도 아픈 거고. 손 요거, 되게 아파 보이고. 이게 잘하면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제가. 넘어가요, 넘어가요. 됐어요. 오래간만에 해서. 네. 아, 좀 삐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자,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 이, 지금, 그 유병렬 씨 솔로 앨범에 네. 있는 모든 곡들이, 그, 혼자서, 프로그래밍, 그, 또 베이스, 기타, 건반, 모든 걸, 믹스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원맨 밴드는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뭐 기획부터니까 그게 판매까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민기 씨도 뮤지션이고 저도 뮤지션이지만 네. 그 음악을 들어봤을 때 드럼 그 프로그래밍 한 수준이 아 피곤해요. 보통 기타리스트들이 찍어서 컴퓨터로 찍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의 지금 드러밍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드럼 악기를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분석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주해야 된다는 딱 그 프레임이잖아요. 그 예전에 드럼을 좀 치셨습니까? 아니 뭐 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전문적으로 치진 않았는데 제가 리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음악 자체를. 결벽증 이런. 그러니까 저는 틀려야 되는데 리듬 파트 틀리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기타리스트들이 이상한 병이 있다니까. 아니 근데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 기타가 틀리는 거는 들어줄 만한데 네. 리듬 파트에서 들리면 그냥 그렇죠. 멈추게 되잖아요. 진짜 그런 건 있어. 그리고 사실 리듬 파트가 굉장히 안정돼야지만 기타가 맘 놓고 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리듬 파트가 불안하면은 제가 자꾸 귀가 글로 가가지고 제 것도 틀려요. 자꾸 신경이 글로 가서. 그래서 저는 리듬 약한 사람하고는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전 진짜로 저 몇 번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진짜 그래서 미친 줄 알았어요. 뵌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디서 뵌 적이 없어. 또 그런 식으로 묶고 가나요, 그걸? 안타깝네요. 네, 연습 열심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네. 보면 지금 있는 드러머가 네. 정말 잘해요. 아, 너무 잘해요. 네, 나성호 씨는 늘 관심이 가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관심이 늘 관심인데 늘 한국에 없어, 이상한 게. 동남아 쪽에 있고 맨날. 그래도 궁금해요. 물가가 싸서 잘 안 들어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연습을 많이 하나 봐요. 연주 잘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 전에, 지금 이제 나성호 씨가 있는데, 그 전에도 이제 YB 밴드에서 그 진원, 김진원 예. 씨하고도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그 지금까지 같이 했던 드러머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가수분들 세션하면서는 네. 그때그때 다른 드러머들 만났는데 네. 제일 길게 굵게 한 드러머는 네. 아무래도 지금 YB의 김진원 씨하고 지금 현재 나성호 씨인데 네, 나성호 씨가 더 오래됐죠. 그래서 사실 세션으로 만났을 때 드러머 이제 느끼는 감정이랑 또 내 밴드에서의 드럼 느낌은 또 완전 틀릴 거예요. 그럼요. 네. 보통 이제 가수들 세션 할 때 만나면 사실 리듬이 안정은 돼 있는데 네. 사실 다이나믹이 정말 무슨 우리 맨날 하던 사람끼리 할 때처럼 팍팍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흥이 좀 덜 나는 건 있어요, 사실. 호흡도 좀 그렇고. 네, 호흡도 약간 그렇고요. 자, 돌발 질문. 그러면 김진원 씨하고 나성호 씨하고 누가 더 잘해요? 아, 와. 그 김진원 씨는 전 뭐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뭐 김진원 씨는 굵게 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굵게 쳐요. 플레이가 두꺼운. 예, 네, 두껍고 스틱도 두꺼운 예, 맞아. 그리고 그 잔 테크닉을 많이 나네요. 아. 예, 네, 근데 나성호 씨는 굵게도 치는데 잔 테크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적인 거나 그런 음악적인 능력은 나성호 씨가 저는 좀 다양하다. 예, 훨씬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더 맞고. 김진원 씨죠? 그분도 평소에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연습하고 뭐 잼을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샘이라는 음악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연습 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두 분은 어떠신지? 아, 우리 몽키즈님이 왜 그래요? 대놓고. 아니, 두 분이야. 뵌 적이 없다니까요. 굉장히 안정된 플레이어고, 기본적으로. 아, 이거 믿고 가는 플레이잖아요. 믿고 가는 플레이. 믿고 듣는 플레이. 예. 뭐, 사이비 종교 때 쓰는 거 아니야? 믿으세요? 뭐, 그냥 뭐, 별 다른 건 없어. 그, 나성호 친 테크닉이 좀. 어떻게 들렸냐면은. 굉장히 안정된데 굉장히 안 좋고 밉잖아요.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 내가 뭐가 쉬운 거지 그게. 아니 그 제가 저런... 자꾸 이렇게 이렇구저렇고 얘기하면은 자꾸 평가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평가해 주세요. 예? 제가 저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남을 알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굉장히 잘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두 개는 확실해요. 네. 아니 야, 재판 많이 받아보셨나 봐요. 왜요? 어디 그렇게 빠져나가? 그건 방법이 없잖아. 내가 나를 모른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제 플레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무죄지 뭐. 예, 어떻게 남을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 나성호 씨야 한국이에요. 예, 네. 우리 드러머니까 제가 뭐 욕도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한국의 대표하는 드러머 중에 두 분이고. 믿어 좀. 네. 예. 믿으세요, 제 말 좀.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우리나라 굵직한 드럼들하고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따다로우신 거예요. 민기 씨 말대로 드러머의 그 역량, 어떠냐에 따라서. 그럼 지금 이 프로그래밍 했던 것들을 보통 이제 곡 작업하실 때도 네. 합주를 하면서 만드는 곡이 있고 또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드는 곡이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그 이제 드러머가 그걸 다 그대로 연주를 하는 편인가요? 일단 그 80% 이상은 그러니까 나성호 씨가 저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형은 고칠 것도 없게 찍어놓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손볼 데가 없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놓으면 내가 바꿀 수가 없다고. 거기다 다 이렇게 맞게 어울리게끔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이제 드러머가 정말 뭐 롤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자질구레한 테크닉들. 예, 그런 거를 첨가해서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을 살려주는 정도?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거기에 예. 대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예, 드러머가 뭔가를 가미했을 때, 예. 아, 이거 해라. 예. 아니다, 하지 마라. 이거 처음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정말.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드러머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예. 기타리스트가 왜 드럼을 다 찍어 놓냐고 미리. 근데,
그 나중에는 나성호 씨도 생각이 바뀐 게 어차피 곡 만들고 처음에 생각 틀을 잡았던 사람이 예. 리듬을 안고 가는 게 맞다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쵸. 오히려 편곡이 끝난 예. 게 오히려 예. 편해졌어요. 그래서 또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렇죠. 그런 과도기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나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그 의존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누구나 그렇게 다 해오길 바라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다 해서 제가 다 해와서 워낙 바쁘니까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다 찍어서 보내주니까 그렇죠. 그게 네. 익숙해지면 그럴 수 있더라고요. 네.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틀려지겠죠. 합주를 하면서 잼을 하면서 만들면 자기만의 색깔을 이제 녹아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데 최재민 씨의 장점이 그런 양면 양측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아까 네. 저의 칭찬이 모자라셨던 거죠, 서로. 네, 우리 김민기 씨는요, 스타일이, 스타일이 정말 참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제가 아까 못해준 걸 충족이 안 된 거네요, 칭찬이. 그냥 우리끼리라도 아니. 이렇게 살자. 나는 뭐.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드러밍입니다, 김민기 씨. 아, 저도 좋아해요. 네. 네, 네. 약간, 예, 제가 좀 들깨 같은 스타일이요. 네. 막 뛰어다니고. 네. 아무 데나 그냥 흙 묻히고 막 이렇게 뒹굴고 그런 타입.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드럼,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파트에 대해서는 네. 드럼을 칠 때도 아, 요 다음엔 어떤 필링이 나오겠다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감지가 되는데 네. 그거를 다 깨부수는 게 김민기 씨예요. 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 누가 나를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나도 그 직전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타타타죠, 그게. 김국환 선생님이가.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자, 바람이 되어님. 크크크. 칭찬이 부족해요. 좀 더 해야 되는 상황. 네. 자, 피키티님. 팥뿌리님은 왜 같이 안 오신 건가요? 지난번에 같이 나오셨을 때 재밌었는데, 저는 연주만 나와서 처음에 잘못된 줄 알았어요. 락교 씨 얘기죠, 락교 씨. 네. 제가 뭘 모릅니다. 하고.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그 유병열 씨 솔로 앨범으로 지금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네. 바람이 되어님, 아, 두 분 쌈 붙이기. 크크크. 네. 아, 절대 예. 우리 안 넘어가요. 예. 사도 의원님, 음악 좋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후아유님, 출첵합니다. 그럼 이번, 이제는 반호 공연 때 병열님, 이번 앨범 곡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하고. 아니요, 저는 반호 공연 때는 연주곡은 안 하죠. 그렇죠. 네. 반호 공연이기 때문에, 락교 씨 중심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요번 달 29일 날, 네, 연주 공연이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29일 날 하는 공연은 반호 공연이 아니고, 기타리스트 유병열 씨의 솔로. 그러니까 제가 가운데 서서 제가 진행을 하는 거죠. 사실은 기타리스트는 늘 반호 공연을 있잖아요. 해도 그렇잖아요. 예? 반호 공연을 해도 가운데에서. 아니에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뭐 엉덩이로 밀어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예. 예. 아, 항상 오른쪽이나 자리? 왼쪽에 있죠. 아, 그러면 이번 공연은 이번 공연에는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타리스트 공연이니까 우리가 제프백을 봤을 때 네. 제프백 온께서 네. 오른쪽에서 치지 않으시잖아요. 가운데 계시잖아요. 아, 가끔 있을 때도 가끔 있던데. 오른쪽도 예. 예. 지금 아까 칭찬 안 했다고 지금 계속 딴짓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아, 그럼, 알겠습니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기타리스트들이 그 보컬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좀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 YB, 그, 윤도현 밴드 시절에 초창기 때는 약간 사실 뭐 사람이니까 시샘도 있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음악하면서 처음으로 그 많은 인기를 누려본 게 윤도현 밴드가 처음이니까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한테만 더 선물을 많이 주고 음악을 정말 못 듣는군. 역시 후진국이야. 혼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없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뭐 선물을 많이 받든 뭐 하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밴드 보컬이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본조비가 당연히 인기가 더 있지. 리치 샘보라가 물론 인기가 있지만 본조이만큼은 아니란 얘기죠. SNS에서 보니까 그 기타리스트하고 보컬리스트들이 여성 편력은 거의 뭐 막상막하예요. 네? 여성 이렇게 여자들이 인기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포지션이 기타하고 이 보컬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앞에 좀 나대잖아요. 네. 우리
나대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 이제 기타가 더 베이스보다는 기타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더 나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튀는 거죠. 제 생각엔 잘생긴 게 제일 좋던데. 아, 물론 뭐, 그거로 끝이죠. 그게 이제. 기타건, 보컬이건, 예. 예. 드럼이건. 사실 뭐, 연주 못하고 노래 좀 딸려도 잘생기면 끝이에요. 예. 예. 그러면 뭐,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아, 잘생기고 조금만 예. 잘해도? 예, 그러니까 조금 못하더라도 예. 잘생기면 사실 뭐 연주 잘하는 거 몰라요, 사람들 잘. 아, 그래요? 예. 솔직히 뭐 어디서 틀렸는지 아니면 뭐 내가 나는 아, 오늘 너무 연주가 좀 뭐 나빠서 연주한 게 나빠서 무대 나서 아, 오늘 진짜 나 연습 많이 하겠다 이러고 있으면 와, 연주 똑같았어요, 앨범이랑. 이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렇다고 그분한테 아까 몇 마디째 어디에 틀렸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답답한 거죠. 자, 기타리스트 유병열 씨 모시고 지금 토크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 앨범이 지금 이게 선 그 뭐라 그러지? 그 선주문? 한정판. 한정판. 예. 아, 한정판인 거죠? 한정판보다도 그리고 유통도 안 해서 저한테 구매를 안 하시면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럼 그 SNS에서 네. 그 유병열 씨를 잘 모르거나 네. 음악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 사는 거죠, 뭐 그러면. 아, 정말? 예. 네. 어, 너무 안타깝다. 예, 뭐 어차피 뭐 제가 뭐 많이 팔 생각도 없고 그리고 뭐 팔리지도 않을 거고. 왜 우리나라에선. 많이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 솔로 앨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개인적인 의미지 네. 뭐 상업적이나 아니면 이거로 뭘 뭔가를 노출을 더 시키거나 이런 의미를 크게 두진 않아요. 거기에다 의미를 두면은 가끔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네. 예, 크게 안 두고 그냥 제 성찰을 하면서 제 발자취를 계속 가고 있는 나는 기타리스트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각인시키는 작업인 거지. 그래서 뭐 배짱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힘든 여건 속에서 배짱이죠. 그러니까 로또 같은 걸로 치면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또 이렇게 넣어 보시는 건가요? 뭐야? 솔로 앨범? 아. 네? 오늘 무슨 일? 아. 개그가 어렵네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무슨 뜻인가요? 아니, 로또 사면은 보통 뭐 한 5개씩 사잖아요. 네. 근데 네. 한 3개만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넣어 보는 경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나만 그런 건가? 재민 씨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아, 그 네. 로또는 뭐 네. 조금 사도 어쨌든 1등이란 네. 당첨의 확률을 두고 그거 꿈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유병열 씨는 아, 그 말씀이시구나. 네, 그러면 네, 뭐 네, 일단 네, 500장만 이렇게 찍어서 네, 팔아보고 네, 뭐 또 네, 반응있으면 또 찍고 가능성 아, 절대 생각 없어요. 아, 진짜 네. 하이 쪽이라. 저는 진짜 요거 지금 사실은 CD 이제 진짜 한 20장 남았어요. 네. 그래서 29일 날 공연장에서 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요? 예, 네, 일단 뭐 20장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더 이상 찍을 생각도 없고요. 예, 그냥 왜냐면은 저는 이거를 예. 갖다가 믿고 사주신 거잖아요. 네. 많은 분 아니지만. 네. 저는 그분들한테 소중한 앨범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럼 희소가치까지? 예, 예. 더 이상은 사실 찍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오, 또 의미가 있네요. 네. 네. 희소가치.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락 음악을 좋아하고, 또 기타리스트 유병열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이게 정말 소중한 선물인 거죠. 그렇죠. 이걸 뭐 파일로는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겠지만, 네. 이 CD 자체는. 그렇죠. 이제 끝. 예. 한정판도 지금 5,000장 찍어서 거의 다 나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네. 짭짤하시네요. 5,000장이요? 예. 네. 1,000단위는 들어본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네. 그 정도 얘기해야 이게 또. 아이, 뭐, 그래요. 이거 솔직한 방송이잖아요. 아, 네. 예. 500장 찍어서 네. 500장 다 털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요즘에 그 얼마 전에 그 배철수의 음악캠프 25주년 된 곡 샤이. 예, 예, 예. 뭐 방송. 저 SNS에서.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밴드들이 가서 뭐, 네. 하고 그랬는데. 예. 바스켓 노트도 갔었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 정도급이 아직 못 돼서. 아, 그래요? 네. 메이저급이 아직 아니래서. 아, 그게 뭐 메이저야만 나오나? 아닌 팀들도. 그래도 다 이름 있는 팀만 나왔죠. 어쨌든. 누가, 뭐, 신화위 나온 건 저 뭐 얘기 들었고요. 신화위 뭐 김바다 씨랑 신대철 씨. 예, 같이 뭐 합쳤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젝트성이 아닌 네, 이제 정식 뭐, 멤버로. 예, 그럴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저도 사실 모르죠. 뭐 신대철 씨가 아니니까 제가. 예. 그 어떤 한 프로그램을 25년 동안 한다는 건 네.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대단한데, 그 방송을 SNS 통해서 보면서, 최재민 씨랑 배철수 씨 진짜 비슷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엉뚱한 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 방송 비슷해. 나가서 제가 또 그 광고 듣겠습니다. 이거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목소리 톤이 정말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코웃음 짓던데? 철수 형이? 아, 그래요? 네, 개망신 당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한 프로그램 25년 하는 게, 그것도 데일리 방송이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네. 우리 디디쇼도, 정말 간혹을 길게 해서, 그, 배철수 그 선배님도 처음에 할 때는 6개월을 못 갈 거라고, 주변에서 다 예상을 하고 그랬는데. 아, 근데 데일리 방송 해보셨죠? 네네. 네. 그, 거기서, 네네네. 인천에서. 네. 어때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이게 나름 할만하다 이거죠. 아, 뭐가 있어. 재미가. 네. 그 지금 유병렬 씨는 음악한 지 얼마 되셨죠? 지금 몇 년째? 한 40년은 넘었죠. 40년 되신 거. 40년은 좀 제가 무슨 나이가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죄송했습니다. 네. 40년 좀 심하고 기타 친 거로 따지면은 뭐 처음 잡았을 때로 따지면 35년 됐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타 처음 잡았을 때 뭐 그런 거는 안 치고, 네, 정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정말 음악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치거든요. 30년? 그렇게 따졌을 때 뭐 한 30년 뭐 된 것 같아요, 기타 친 지. 장인 정신이죠, 30년이면. 그렇죠. 네. 민기 씨도 그 정도 됐죠. 저도 30년 이상 그 정도 됐죠. 고2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네, 그리고 워낙 또 일찍 데뷔하셨잖아요, 김민기 씨는. 그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었어요, 예. 옆에 있다. 머리 이렇게 되게 길러가지고. 네, 네. 저도 그 LP판 봤어요. 꽃미남. 언젠가 그 얘기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신화이 원래 1집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싸우고 깨지는 현장에 제가 옆에 있다가 그 2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또 내용이 그래요? 네, 내용이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별로 대단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도 신화이 하면 또 김민기 씨죠. 네? 신화위 하면 서태지 씨 아닌가요? 예. 서태지. 같이 했었죠, 그때? 아, 1년 정도 같이 했었죠. 예. 거의 끝물에. 그 어때요, 느낌이? 그렇게 같이 했던 멤버가 지금은 완전 인기스타가 돼갖고 그런데.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 안 됐었어요. 서태지 씨 왜 베이스 열심히 안 치냐 그러고 잔소리 많이 했었죠. 저랑 김종서 씨랑. 그때 당시 베이스인데 베이스 연습 많이 안 했나요? 그때? 네, 자꾸 그 뭐 턴테이블 갖고 다니면서 그거 연습하고 스크래치 같은 거. 미디랑 그쪽에 밀리바닐리 많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네, 잔소리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한 어떻게 앨범 나왔다 그러고 일주일 후에 막 대스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옛날 얘기하면 참 재밌는. 옛날에는 그런 깜짝 스타도 정말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얘기죠. 지금은. 예. 네. 뭐. 정말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맞아요. 게 맞는 정말, 말입니다. 예. 네. 이제는 그거 어렵습니다. 뭐, 싸이처럼 정말 정책적으로 막,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막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싸이가 지금 이제 월드스타인데 지금 그 건물주 입장에서 뭐 지금 세입자랑 싸우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건물주가 되면 다 세입자랑 싸워야죠. 월드스타가 왜 그, 네. 월드스타도 왜 월세는 받아야 되니까. 아, 지금 건물주세요? 네네. 기사화 됐어요, 그게? 네, 한국에서는 네네. 돈이 딱 되면 바로 일단 건물부터 질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비도 그랬고, 다 세를 받죠. 오늘 말하는 거에서 되게 부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로니님, 디디쇼 출첵합니다. 지인들과 즐거운 하루 보내고 배부르고 등 따사하니 잠이 오네요. 노래와 얘기 들으며 저녁 시간 보내렵니다. 일찍 주무시네요. 그러게요. 저 얘기가 좀 지루한가요? 왜 잠이 오시지? 시끄럽게 해야 되겠다. 그러게요. 자, 동동이맘님, 네. 와우 한정판. 난 두 장이지요. 어떻게 된 거죠? 두 장 사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되게 간단한. 네. 두 장 사셨구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희소가치가 있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나중에는 막 인터넷에서 암 거래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지금 20장 남은 걸 공연을 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숨겨놨다 몇 년 뒤 제가 익명으로 이렇게 팔아야겠네요.
그런 걸 근데 집에 두시면은 똥 된다 그러죠. 맡겨놔야겠나? 예. 네. 일단 풀어는 놔야 돼요. 예. 네. 남이 갖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있어요. 예. 자기 갖고 있으면 뭐. 아, 근데 그런 희소같이 있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진짜. 그 저희 부활 앨범 중에서도 망한 앨범이 몇 장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인터넷에서 뭐 30만원 이렇게 팔려요. 아. 어, 그때 당시에는 돈 줘줘도 안 가져가고. LP. 네? LP. 아니, CD. CD요. 네. 어. 뭐 10집 이런 것들은 구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바보운주님. 오늘 처음 듣는데 음악 완전 죽이네요. 아, 흑. 온몸이 근질근질. 대박, 대박.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어. 네, 김민정님. 네. 민기 오빠는 연주 실력 엄청나신데 잘생기기까지 하니 최고, 최고. 연주하실 때 시선 강탈. 눈을 뗄 수가 없죠. 그 밑에 댓글들도, 어우, 수선아님이, 저도 그런데, 어? 동동이맘님. 어, 이번 주도 광팬들 등장. 프레시박스님, 연기력도 엄청나시죠? 네. 네. 아, 네. 요 위에 뭐 연주 실력이라든가 뭐 외모 이런 얘기는 조금 민망한데, 연기력 얘기에서 공감이 되네요. 아, 네. 배우의 피가 또. 아, 제가, 예,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연기. 아, 연극과. 시키지도 않는 걸. 조이님, 민기 오빠 네. 잘생겨서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왜, 이런 분위기는 이게 뭐지? 아, 뭐, 잘생긴 건 인정해요. 뭐 김기 씨랑 저랑도 예. 동년배인데, 어디 가면 늘 형소를 제가 들으니까, 아. 좀 재수없어요. 네, 농담입니다. 크니까 네. 그렇지, 뭐. 자, 그리고, 네. 박미소 님도, 저는 여자인데도 드럼이 좋던데요, 드럼. 네. 아, 박미선님이 네 맞아요. 박미선님이 밴드 자체를 좋아해요. 이제 네 그리고 동동이맘님이 저는 베이스. 아 여기 있다 거의 난이네요. 네, 파트가 아 동동이맘님은 이젠의 베이스 이름은 뭐 이젠 아 장우일 씨 밴드 이젠. 예 그리고 박미선님 뭐 드럼 진짜 섹시한 동동이맘님 기타 네. 치는 세 분 다 멋있고 예. 아, 이젠 얘기를 많이 하시네? 뮤지션들이 이제 조명받는 날이 오겠죠? 글쎄요. 조만간? 글쎄요. 어떤, 있습니다. 뭐, 조금, 이 구체적인 돌파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없어요. 바스켓노트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없어요. 돌파해 나가는. 없어요. 대책이 없으시다고요? 그냥, 대책보다도. 네. 저는 그냥, 그, 미련하게 계속 그냥 할 생각이에요. 솔직히 뭐, 사실 뭐, 연주 앨범도 마찬가지고 포장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포장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괜히 뭐 세계적인 뭐 누구한테 인정받은 괜히 이렇게 포장해야지 막 좀 뭐 그런 것도 많은데 네. 저는 그냥 그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꿋꿋하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좋아해 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그냥 평생 가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 죽을 때 진짜 기타리스트였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뭐 다른 큰 욕심은 그,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스팟라이트라는 밴드한테도 했던 질문인데 네네. 이 예를 들면 바스켓노트가 있는데 바스켓노트를 최대한 그 상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듀서가 있다. 상업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프로듀서가 있다. 그러면 맡기실 수 있어요? 아, 저는 뭐 맡길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뮤직 프로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적인 프로듀서? 전반적으로. 예. 아 맡길 수도 있죠. 맡길 예.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뭐 전혀 타협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굳이 그 뭐 가서 막 찾아다녀서 제가 막 굽신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뭐 메이저 밴드 생활도 해봤고 그런데 네. 그냥 저는 그 제가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연예계 시스템이라든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뒤처져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짜증이 나서 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작업 네. 자체를.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막 같이 껴가지고 막 그런 방송 나와서 그렇게 하기도 싫고 이제는 그치. 그냥 네. 그냥 뭐 몇 명이 오든 간에 네.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그냥 평생 음악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로 끝이지 네, 약간 진짜? 올라오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막 진짜 막 열이 올라오네요. 그 인기가요 막 이런 데 아이돌들 이쁜 애들 막 나오는데 그런데 방송 섭외돼도 막 짜증낼 거예요? 저는 좋던데? 그거는 부활이 예, 어느 정도 이게 위치가 있어서 그게
아니, 창피해요. 부담이 없는 거지? 얼마나 창피한데.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도. 뭐가 창피해요? 나가보면 알아. 그게, 이렇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게, 그들도, 아이돌들, 예를 들면, 아이돌들도, 이 밴드를 알고 있는 상태면은, 솔직히 뭐, 서로, 예, 그냥 뭐 즐길 수 있는 상대니까 괜찮은데, 아이돌들은 모르는 밴드 있잖아요. 인지도가 없어서 네. 모르는 밴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좀 안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예. 최재민 씨는 뭐, 좀 예외죠. 얼마 전에도 예리 밴드가 이렇게 순위 공중파에 이제 쫙 한번 나왔었죠. 네. 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현상은 바람직한데 그들은 아마 굉장히 소외감 같은 걸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류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그렇죠. 근데 바스켓노트도 말하자면 만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뚫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네, 뭐 러프한 이미지 만들 수 있잖아요. 예? 러프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락교 씨도 미친 사람인데. 정상인이 아닌데 뭐에다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나갈 프로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바스켓노트는 네. 메이저라고 봐야죠. 음악적으로는 메이저 밴드죠. 그러니까 뭐 음악적으로나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 잘 생기고 음악 잘하고 그럼 뭐 메이저. 근데 출연할 프로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밴드들을 소개하고 그럴 프로가. 출연할 프로도 없고 뭐 가끔 출연할 프로가 한두 개 있어도 사실 불러주지도 않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불러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서 로비를 해야 되고 막말로 얘기하면 로비를 해야 되는 시대지. 최소한 알던 지네요. 근데 그게 아닌데 누가 불러주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나갈 데가 없고. 그 부분을 리더가 조금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가서 막 명함 돌리고 PD분들 만나고 막 그러래요. 방송국 들어가서 좋은 제가요? 방법이 있긴 한데 좀 위험해서. 뭔데요 네. 그게? 마약하면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아 그쪽으로 좀 이슈를 바지 그렇죠. 사건처럼요 예전. 네. 방법이 있다면. 아유 근데 우리나라는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이 죄져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은 그 동안 팔린 것도 그냥 싹 매장되고. 그러니까 이름은 알려지는데 이제 그렇죠. 굉장히 안 좋으므로 오랫동안. 네, 그렇죠. 낙인 찍히죠. 네. 금방 잊어버리던데. 네, 그런 것도 사실, 아니, 근데 그것도 네. 사람의 운 같아요. 누구는 맞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 병역기 피해가지고 평생 우리나라 못 들어오는. 유승준. 네, 유승준 씨도 있고. 이게 다 틀린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는 정말 더 개인적인 인생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더 그런 게 있는 분 같고. 어떤 분들은 또 뭐 크게 잘못해도 또 몇 년 뒤에 잊혀져서 또 공중파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락교 씨가, 기준은 모르겠어요. 락교 씨가 아이돌하고 스캔들이 한번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락교만 매장될 수도 있어요. 아이돌은 뜨고 가뜩이나 인지도 살짝 올려놨는데 그냥 양육 강식에 의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은 아이돌도 죽고 락교도 죽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겠지만 사실 뭐 저는 락교 죽는 거에 관심 있는 거지 뭐 아, 되게 모르죠. 슬프다 뭐. 지금 얘기. 네? 슬프다. 슬퍼요? 남의 집 딸 네. 무슨 상황이냐. 네. 내 아들이 문제지. 그럴 수 있죠. 네. 네. 자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곡 들을까요? 이번 좀 신나는 곡 들을까요, 민기 씨? 노래 하신 걸 좀 들어봤습니다. 아, 그거는 그래? 엔딩으로 까는 게. 어머. 갈 때 이렇게. 가사가 쓸쓸해요. 계획을 다 세워갖고 오셨어요? 뒷 얘기 못하게 지금. 방송을? 우리가 노래 듣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PD 있어요, 우리. 맞아. 노래 듣고 나면. 노래 듣고 나면 무슨 얘기 할까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틀어요.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럼 요번. 아, 됐어요. 그냥 네, 됐어요? 연주곡 들으시죠. 연주곡 뭐. 빠른 거로요? 예. 그러면. 빠른 거 인트로 들을까요, 인트로? 너무 짧잖아요. 아니요, 인트로인데 2분이에요. 2분 16초예요. 인트로 개념이 아니에요. 방송에서. 저는 BG처럼 30초짜리 안 깔아요. 아, 그럼. 알았어요. 그 앨범 보니까 리뷰에. 아, 이게 참. 그, 지금 현 바스켓 노트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병열의 솔로 앨범이 발매됐다 하고. 그, 과거 윤도현 밴드 시절부터 그는 확고한 자신만의 스타일과 톤을 가진 몇 안 되는 국내 최정상급의 기타리스트였고 음악적으로도 그는 국내에서 락음악을 한국적으로 가장 잘 소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타리스트이자 뮤지션이라는 생각이다 라고
블랙신드롬의 김재만 선배님이 이렇게 아, 리뷰를 써주셨어요. 예. 와, 최고의 칭찬인데요. 예. 그 리뷰를 잘 안 써주신대요. 예. 이런 걸 잘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부탁을 하셨나 보죠. 예, 근데 네. 부탁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안 해주신다 그래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마음 비우고 부탁을 했는데 네. 그래도 흔쾌히 써줄게 딱 그러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사실. 김재만 씨는 뭐 이제 락 매니아들 사이에서 아주 네. 유명하신 기타리스트인데, 그렇죠. 이분이 돌 짚고 잘 던지고 네, 그리고,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칭찬도 많이 잘 뭐 이렇게 쓸데없는 칭찬은 안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쓰고 싶은 대로 써주셔도 된다고 네. 뭐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좋게 써주셔서 사실 감사하죠. 남 혼내는 거 정말 잘하고, 네. 칭찬에 인색하고, 네. 네. 어 이런 분이 아주 예 최고의 칭찬을 써주셨네. 네. 어 글도 잘 쓰시네. 예, 잘 쓰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게 뭐 뭐든지 혼자 다 하셔가지고 이 글도 혼자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쓰셨나. 아 제가 쓰고 예. 재만 형님한테 형 성함 좀 빌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 김재만 씨가 써주셨다고 그러기 전까지는 아 어떻게 스스로 이런 얘기를 그럼 다음에 제가 쓰고 예. 밑에다가 임진모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임진모 씨 좋은 팁 주셨네. 예, 임진모 씨 가만히 있습니까? 예. 설마 볼이야? 이런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하고 어차피 유통만 안 하면. 네. 예. 그러니까 설마 볼까? 뭐. 제가 임진모 씨한테 안 보내드리면 모르실 수 있죠. 또 뭐 예. 걸리면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도 예. 있고. 예. 자세히 보면 임진무가 될 수도 있고. 예. 점을 교묘하게 찍는 거죠. 임진묘. 예. 고양이 전문가의 임진묘. 예. 네. 아,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예. 자, 그 요즘 그 팟캐스트 방송이 사실 지금 우후죽순 되게 많잖아요. 그 전국적으로 한 6천여 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렇죠. 네. 네. 그 중에 저희도 이제 한 프로인데. 네. 그 요즘에 그 H2O의 그 김준원 선배님하고 블랙신드럼의 박영철 선배님이 네. 그 팟캐스트 방송을 좀 하고 있죠. 예. 네. 아프리카 TV죠? 아, 아프리카 TV. 예. 네. 예. 네. 저도 한번 뭐 나가기로 했는데 봐야죠. 시간이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거기 또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제가 화요일 날 학교 출강을 해서 시간이 도저히 안 맞아서 여름에 방학 때나 하자고. 아 지금 또 교수님으로 또 지방으로까지 또 다니시고 계시죠? 네. 안 힘드세요? 힘들긴 한데요. 또 가끔가다 또 이렇게 하루 그냥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는 것도 약간 그 좁은 공간에서 휴식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리니까 딴 게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거나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그러니까 또 나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 지금 이제 학생들 이제 대학교에서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걸 좀 많이 가르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락을 좀 많이 가르쳐요. 일부러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다 펑키 아니면 재즈예요. 그런데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학교도 굳이 그렇게 갈 거면은 차별성도 없고 그리고 딴 데서 어차피 안 가르치는 걸 좀 하자. 그래서 펑키 같은 경우는 리듬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하는데 네. 일부러 이제 락 하피 같은 것도 많이 시키거든요. 락 밴드들 뭐 딥퍼플 거라든가 막 그런 것도 시키고. 예. 네. 네. 그럼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좋아해요. 어쨌든 밴드 앙상블 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앙상블은 사실 락 같은 거 하면 재밌잖아요. 재밌죠. 제일 재밌어요. 락 연주하는 게 사실 신나고 그렇죠. 예. 발표회 때도 제일 신나고 그러니까 예. 반응들이 뭐 나쁘진 않죠. 근데 또 학생들이 다른 데서는 뭐 재즈를 공부한다든가 뭐 조금 어려운 걸 뭘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왜 좀 남다르게 남과 다르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항의도 있을 아 저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OT 때도 학생들 신입생들 딱 있으면 네. 이 학교에 너는 뭐를 하고 싶어서 왔니라고 네. 전공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 기타 전공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네. 누군가는 뭐 아 저는 뭐 무슨 재즈를 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너는 여기에 지금 전공 교수가 누군지 알고 왔을 거 아니냐. 네. 근데 내가 재즈 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나는 네가 원하는 재즈만큼 솔직히 못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 이 학교 왔으니까 저는 교수님 스타일의 다른 장르를 배우고 자기가 재즈적인 거는 네. 자기 거 더 잘하시는 분한테 개인 레슨을 받든가 자기가 처리를 하든가 네.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저는 소통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네. 제가 뭐 재즈 했던 사람도 아닌데 네, 네, 네. 그 친구한테 재즈를 어설프게 가르치면 오히려 습관만 잘못 들이게 되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대주는 게 낫죠, 재즈는. 그렇죠. 예. 네.
그럼 뭐 재즈를 안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장르가 선수행마다 다 따로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예. 예, 뭐 제가 이제 그 뭐 가르치는 방식이 다 있지만 그래도 그 김민기 씨도 뭐 이제 학교에서 출강을 하고 저도 그렇고 이제 네. 다 그런데 아 저는 그 음악적인 부분을 뭐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저도 네, 그런 부분을 네, 좀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줘요. 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 근데 아이들한테 사실 경험이 없이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도 네, 그렇고 대해선. 전공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시간 때문에. 네. 아, 뭐야. 이런 표정이 예, 딱 있으니까. 맞아요. 말만 해주면 시간 때운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예, 그냥, 아, 알았어. 수업하자.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예, 사실은 예. 근데 정신교육이 더 중요한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예. 그 교수님의 진실성이 보이면 수업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뭐 40분, 50분을 하더라도 네. 그 진실성이 보이면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할 거예요. 남는 시간에 또 좋은 얘기 해주고. 그래서 이 전국에 사실 실용음악을 가리키는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네. 많잖아요. 네. 이 밴드들이 많으니까 그 멤버들이 다 이렇게 전국에 쫙 퍼져서 강의를 하고 또 모여서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또 그런 활동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런 걸 리더로서 좀 이렇게 돌파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뭐 맨날 계속 돌파하래. 리더가 무슨 엄청난 무슨 뭐 특권도 아니고 감투도 아니고. 예. 예, 제가 저를 리더 못 하는데 남은 어떻게 리더를 하겠습니까? 예. 리드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돌파할 거 몇 개 있죠? 예. 네. 그 아까 그 팟캐스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지금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네.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나 이런 거에도 욕심이 좀 나지 않습니까? 뭐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냥 별로요. 아, 별로가 아니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물론 저도 이제 그 말하는 거나 그런 네, 거 사연 네.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재밌는데, 네. 직접적인 교감이잖아요. 네, 네. 예, 청취자분들하고.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그냥, 그,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이나 기타나 이쪽 위주로, 그러니까 이병현 씨는 본인의 계획이 없는 일은 염두에 두질 않는 거예요. 네. 본인 계획한 바가 없는 거지. 아니요, 또 뭐 맞는 일이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더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기보다는 뭐가 기회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예,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뭘 하는 거나 한마디로 예. 일이 들어오면 하고 예, 일을 찾을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리더로서 이렇게 돌파해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꾸 리더로 엮어가요. 리더를 나성호 씨하고 바꿔야겠네요. 네, 오늘은 뭐 그만 돌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나성호 씨를 리더로 하면 동남아 진출이 빠르겠죠. 네. 그럼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가서. 그럴 수도 있고. 예. 네. 아, 지금까지 우리가 타이틀곡을 안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제일 좋은 노래를 들어봐야죠. 타이틀곡이 I am. 예, I am. I am. 연주곡인데 이건 어떤 스타일인가요, 또? 그 전에 Who Am I란 연주곡이 있어요. Who Am I? 예, 그 전 앨범에. 네, 그건 나는 누구니까. 아, 주로 자아를 이렇게 많이 네. 찾는. 예, 네, 근데 뭐 자아라고 제 얘기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다 자기 얘기잖아요. 아, 그럼 결국 네. 학교 가면서 이 떠오른 곡이겠네요. 학교, 진짜 학교 내려갈 때 네, 음악 네, 듣고 네. 창밖 볼 때 네. 정말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나요. 네. 추억부터 시작해서 미래부터. 미래. 그리고 네, 오늘 네. 점심은 뭘까부터 막 쓸데없는 생각부터 네. 그때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자아에 대해서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창가에 비친 자기 모습 보면서 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이게, 이 곡이 이제 그 네이버 오늘의 뮤직에 1등으로 뽑혔거든요. 제가 아까 그 피디님한테 이 제프에게 연주곡을 예. 게리모어가 연주한 것 같다.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방송에서 거예요. 얘기하라고. 예, 잘 표현하신 거예요. 예. 그래요? 제가 제프백을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고. 네. 예, 그 다음 이제 또 게리모어는 당연히 또 좋아하고요. 게리모어의 소리 연주 예. 스타일 예. 뭐 이런 걸 좋아하시나. 예. 그게 뭐 100% 표현이 되신 것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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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따지면. 예. 거기에 나성호 씨의 연주가 색깔이. 그냥 아주 뚜렷하게. 예, 예, 그분의, 뭐, 그분이 연주한 건 아니고 제가 프로그램은 했지만, 그분의 어떤 혼의 그 연주 플레이가 녹아있죠. 그러니까. 예, 스타일이. 이게 두 분의 자녀가 여기 이 곡에 들어가 예, 있는 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워낙 오래돼서 같이. 예. 아,
이 색깔이 아주 뚜렷하고 좋네요. 그러게요. 예. 뭐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혼이 담긴 예,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혼이 담긴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나성호 씨를 갖다 넣었어요. 예. 예. 아유 멋있습니다. 아주. 아, 제 이 음악은 뭐 언제 어디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곡은 드라마나 영화에 사용이 돼도 뭐 충분한. 네. 어떤 장면에?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조금 뭔가 배드신 이런 거 할 때. 배드신은 메트리카 음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어우 뭐 그렇게 해요? 무슨 배드신을? 아 그렇던데. 메트리카 영화 같은데 보면. 우와. 우와. 오히려? 우당우당우당우당. 어, 기차 지나갈 때 막. 쭈쭈쭈쭈쭈 하면서 막 괜히 터널 나오고 그러잖아요. 기차 지나가면. 아, 몰랐네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연 다니다 보면은 호텔이 아니라 이제 모텔에서 잘 때는 곧 이렇게 돌리다가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왜 세춘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네. 아, 네. 잘 몰라서. 아, 저만 약간 이상해졌는데. 자, 지금 보니까 뮤직비디오도 찍었어요? 아, 뮤직비디오를 네. 그 저 우리 베이스는 현준 씨께서 네 황현준 씨 예, 해주기로 해놓고 안 했어요. 아 뮤직비디오 안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어쨌든 느린 연주곡이니까 낯선 같은 노래 지금 이제 마지막에 틀 낯선 노래는 네. 이게 뭐 어떤 그 풍경 같은 걸 찍은 걸 편집해서 해도 잘 어울린다 가사가. 그래서 자기가 여수 여행 갔다 와가지고 다 촬영해 놨다 그래놓고 네.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데, 예? 이유가 없어요, 뭐, 왜. 안 이유가 했다고. 없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왜냐면 이거 자켓도 그 친구가 도와준 거예요. 그 친구가 이런 프로그램 예, 예, 쪽에 그렇죠. 재능이 있으니까. 좀, 그래서 이제 미안해서 얘기를 안 했죠.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미 끝났죠, 뭐. 아. 예. 뭐, 두 분의 관계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걸 인해서 뭐 별건 없어요. 네. 그냥 뭐 아니, 약간 소심하게 킥해야 뭐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안 눌러주는 정도지 뭐. 특별한 되게 큰 건데. 큰 건가요? 네. 나중에 이제 뭐가 부탁이 들어왔을 때 그냥 말 없이 거절하는 그런 상황. 그렇지 않아요. 하면. 어제 믹서기 제가 그냥 줬기 때문에. 아. 네, 물론 샤브샤브를 얻어 먹었지만. 네. 뭐 예 가족 같은 관계. 예 가족. 네. 네.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박미소님이. 밴드 보스턴이 생각나는 곡이었어요. 아, 보스턴. 꽉꽉 차 있다는 보스턴. 느낌이 드네요. 오, 그런 느낌도 아, 있네요. 근데 약간 네. 어, 정말 잘 보신 게 네. 그 보스턴 기타리스트하고 또 되게 비슷하다고 플레이 느낌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저니 기타리스트라든가 예, 그런 쪽하고 약간 예, 그거 잘 보신 거예요.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커피나무님도 멋집니다. 내셨고요. 동동이 맘님이 공연장에서 보시면 더 멋지심이요. 이게 라이브 음악은 하여튼 예술 계통은 스포츠 예술은 실제로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내공까지 느껴지니까요. 예. 젊은 유월님이 지금 체코에서 열나게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체코 설레 같아요? 예. 그렇죠. 젊은 유월님이 예, 저 자동차 설계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민기님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옛날부터 네. 자주 뵙는 분입니다. 네. 로니님, 주말에 너무 열심히 장사해서 피곤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아이, 알죠, 보내주셨어요. 알죠. 네. 네. 그럼요. 저희도 농담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네. 알죠. 자, 이렇게 댓글들 보내주셨고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시간이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마지막 곡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되죠? 네네네. 네. 아, 마지막 53분의 노래를 저는 지금 계속 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네. 궁금해요. 아, 예. 그건 이제 마지막 곡으로. 네. 네. 별거 없어요. 곡을. 이 노래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약간 죽음에 대한 가사예요. 심오하다. 별로 안 심오해요. 생각보다 들으면. 근데 이제 이게 평소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맨날 가던 길도 낯설게 느껴지고 그런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런 적 없는데? 없어요? 어떤 경우죠? 행복하신가 보네요. 저는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슬프거나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막 떠들고 즐겁게 있는데 나 혼자 외롭거나 외로워지거나 아 이거 조울증병인가? 그 병원 가셔도 돼요. 조울증에 아이 그건 아니에요. 혼자 분위기 잡는 거. 이거에 저거 그 영화 저거 보고 만든 거예요.
아까 영화 보고 만든다 그러는데 두근두근 내 인생 못 보셨어요? 네. 어떤 영화죠? 아, 그게 이제 저런 병 있잖아요. 빨리 늙어서 죽는 병. 몸은 애인데 막 이렇게 늙고 머리 막 예. 최근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맞아. 그거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이제 그 결국에 이제 그 친구가 죽어요. 그 강동원 씨하고 나오는. 예. 근데 그 친구가 죽는데 그걸 보고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제가 작업실에서 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면이 또 있으시구나. 가사 잘 울어요. 나이 먹어서 늙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그건 있어요. 감성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가사가 그래서 약간 보면은 그 친구가 살고 싶어서 예, 그런 내용의 가사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예,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친구 여기 뭐 술 한 잔 뭐 이런 얘기도 나지만 뭐 늘 마시던 술이 오늘은 쓰다 뭐 이런 거 단어도 나오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마음으로 약간 쓰는 거예요. 그런 것과 성인의 저와 이렇게 합쳐지면서 뉘앙스를 그래서 분위기 있게 만든 거예요. 그 본인을 그 영화 주인공의 대입을 해보신 거구나. 그래서 가창 위주보다는 잔잔하게 연주도 테크닉적인 것보다는 분위기로 그냥 깔고 간 느낌에. 보통 이렇게 곡을 만드시면서 본인이 노래해서 이렇게 앨범 낸 적이 있나요? 이 곡 말고도? 코러스 외에는 메인으로 한 건 없었죠. 아, 이게 처음인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가수들을 휘성 씨도 했었고 뭐 윤도현 씨도 했었는데 이게 활동을 안 해주니까 노래만 부르고 휙 끝나니까 평생 할 일이 없어요. 목소리가 바뀌어버리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냥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좀 이제 질릴 수 있는 곡을 이번에 분위기 있게 제가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으쩌리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보이스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감성. 근데 이제 그런 낮게 부르면서 가사의 의미 두고 이렇게 하는 노래도 너무 좋아해서 그런 뉘앙스를 한번 내봤는데 가사도 쓰셨고요. 예. 근데 뭐 그런 뉘앙스는 많이 안 묻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그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기타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노래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어떤 게 더 어렵던가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어렸을 때는 약간 통키토 없어서 노래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예. 근데 이제 너무 노래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사실 막상 제가 부스 안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야, 이거 연습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요번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연습 안 하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그래서, 아, 이제 노래도 하려면 제대로 좀 연습을 마음 좀 먹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노래가 연습이 제일 많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병열 씨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공연 홍보 좀 해주시죠. 예, 3월 29일 날. 다음 주 일요일이 되겠죠. 롤링홀에서 5시에. 홍대 롤링홀. 제 기타 인생의 첫 단독 연주 공연을. 물론 노래도 있고, 게스트는 이제 서문탁 씨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만 형님과. 큰 가수. 아까 말한 락교 씨도 나오고. 락교 씨. 그리고 미친 가수. 김병삼, 제로지 형님도 나오셔서 같이 협연하는 자리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코너를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거의 뭐 UFC네요. 네. 네, 아무튼 멋진 첫 번째 공연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획을 긋는 그런 기타리스트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유병열 씨와 함께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D 문희정, 기술 윤기영, 구성 안성숙, 김혜정, 진행의 최재민, 김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